안녕하세요. 초보신문남자 초신아입니다. 제 친구가 왔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와, 오랜만이다. 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저 초식남 친구 금전수라고 합니다. 오, 안녕 더피? 잘 자랐구나. 이렇게 놀지는 않아요. 저는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딱히 친구가 필요 없는 거를 느꼈어요. 원래 친구가 없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친구를 고를 수가 있어요. 친구가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경우에도 16가지로 나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격이 비슷비슷하고 뭐 매력도 다 비슷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비슷하고 무슨 말만 하면 아 진짜? 막 이러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유튜버 분들 봐도 한두 번 보면 그렇게 막 질리더라고요. 이게 막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을 보면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식물의 종류가 다 달라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친구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러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이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고사리가 잎이 왜 커졌는지, 뭐 높은 습도에 사는지 나는 얘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피 고사리 아세요? 나도 잘 몰라요. 터피 고사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얘를 알아가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얘는 벽여연이라는 다육이에요. 제가 다육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친구들도 알아서 잘 자라고. 네, 식물 키우면 좋은 점은요, 식물 키우는 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물고기를 키웠는데요. 물고기 키울 때 주변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을 키울 때도 집에서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집에서 몰래 키우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죠. 유튜브 하면은 막 댓글도 달아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관종인가 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저한테 관심도 없었을 텐데 식물을 키우는 걸로 인해서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내가 놔둘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식물을 친구로 대해서도 고맙지만 이 식물 친구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서 친구하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없으면 힘든데 식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소통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유튜브에서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식물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식물을 애인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다, 이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관찰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좀 봉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뭐가 좋냐, 봉사하면은 본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한 거예요. 봉사하니까 나는 물 주고 관찰해서 좋고 얘는 자라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죠. 여러분 혹시 혼자 노는 거 좋아하세요? 초식남 혼자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식물 키우기가 혼자 노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사람 친구를 사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그냥 한번 키워봤는데 친구 이상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고기도 키우긴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키우는 것만 하지? 초식남의 친구가 정말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친구 없나 보다. 사람들은 진짜 너 친구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 친구 없어요. 그 동식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고 싶긴 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그 동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안 키우는 편이에요. 그래도 식물들은 관리를 하다가 관리 부실로 얘네가 죽는다고 해도 죄책감 같은 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동물이 죽으면은 좀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서 식물을 주로 키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로도 그 반려식물 역할로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와,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오랜만에, 오랜만에도 아니죠. 거의 처음으로 더피 고사리를 보는데, 와,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정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막 구석에 짱 박아놓고 막 진열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하니까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와, 이렇게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 관찰하니까 좀 굉장히 새롭네요. 새롭다. 너무 예쁘다. 실물이 더 예뻐요. 이렇게 영상으로 비치는 거랑 실물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렴한 식물, 이거 2,000원인가 3,000원이거든요. 저렴한 식물이 죽더라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와, 너무 재밌다. 식물 키우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한 2년 했는데도 안 질리네.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식물을 안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식물이나 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사람 친구는 젊었을 때는 같이 노는데 나이가 먹고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면서 그 본인의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역할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식물이나 그 다른 것들, 다른 취미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딱히 어딘가를 나가거나 그럴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식물을 키우곤 했는데, 고립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인 것 같아요. 또 관리가 쉽고 부담이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충족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혹시 친구 없는 분들 식물 키우게 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친구 없는데 식물 키우면 식물이 친구 역할을 할까라는 이상한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